대전 시가 앞서 발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8일 종료되는데요. 정혜교 보건복지국장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함께 보시죠. 오늘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거 하고 왜 연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저희가 최근에 좀 흐름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해서 최근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예방 접종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에서는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가 5월 2일까지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수도권 중에서 최근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 울산, 부산, 대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2단계로 상향해서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일부 기초사천체도 2단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시 또해서 광역 단위에서는 대전, 울산, 부산 2단계라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도 지난 3월 하순부터 4월 들어서까지 확진자들이 계속 급증을 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4월 8일부터 18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 11일간 2단계로 상향해서 조치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내일 모레 종료를 앞두고 우리 시는 어제 아침에 5개구와 회의를 거치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간 추가로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연장 조치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리두기를 저희가 상향하기 전 4월 7일까지요.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숫자가 26.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를 상향한 4월 8일부터 어제까지 확진자들이 주간 일평균 11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치한 거리두기 상향 효과가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시민들께서도 이러한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로만 보면은 1.5단계로 하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경우 첫 번째는 전국적으로 6, 700명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4월 7일 이후에 그 전에는 400에서 5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4월 7일 이후에는 600에서 700명대까지 현재 확산세가 멈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고려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권이 계속적으로 억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지난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집단감이 발생한 것도 수도권이나 타 지역과 연관된 것을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안정화 안 됐다는 것도 하나 고려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시도 매일 2명에서 3명 정도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소규모 감염으로 끝나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발생할 소지가 높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대규모 집단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좀 더 안정화될 때까지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주일간 연장을 결정한 겁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시행하면서 수도권과 타 시도에서 시행 중 일부 시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유증상자가 약국이나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권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같이 발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최근의 흐름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보면은 병원에서도 감염이 있었고 또 엊그제는 그 한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 학교 전체에 대해서 검사하는 상황이 있었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거리두기 2단계를 가기 전인 4월 7일까지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는
저희가 15,620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에서 그 중에서 193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검사 수 대비 양성률은 1.24%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24명이 확진이 된 케이스였죠. 저희가 4월 8일부터 어제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어제 그저 있네. 13,626명. 그러니까 4월 14일까지 일주일간 13,626명이 검사를 해서 그중에서 90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양성률은 검사 수 대비 0.66%입니다. 그래서 4월 7일 전과 이후의 관계 실적에 양성률에 있어서는 약 46.5%가 감소를 했고, 검사자 수는 약1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저희가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했지만은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언제든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현재까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한바체권 앞에 선별지수가 있습니다. 3월 31일 날 저희가 다시 열어가지고 어제까지 1,431명이 검사해서 44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숨은 감염자일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44명이 나왔는데, 어제 그제 검사들 중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안정화를 가고 있다는 쪽이 하나의 시그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700명대가 유지가 있고, 언제든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좀 감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부하고 협의해서 또 하나의 선별지수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서구와 협의를 해서 관저동에 보건지소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음 주 중순 정도에 저희가 오픈을 목표로 지금 정부랑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제 그 4개구 접종센터, 그 유성에서는 우선접종센터 열렸었고, 어제 이제 나머지 4개구에서 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제 접종을 시작했는데, 어제 한 1,927명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했었고, 현재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접종센터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특수교육 종사자, 그리고 유등, 초등, 보건교사에 대해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금 접종 중에 있습니다. 30세 미만을 제외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조기 접종 위탁 의료기관이 나갑니다. 예전에 저희가 위탁 의료기관이라고 했을 적에는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병의원들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은 것처럼 우리가 총 321개소의 위탁 의료기관이랑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44개소가 우선으로 조기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 44개 기관에서는 다음 주부터 4월 19일부터 장애인 노인 돌봄 종사자들 약 14,000명에 접종을 시작하고, 4월 26일부터는 병의원 약국에 계신 종사자들에 대한 약속은 약 13,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접종이 순조롭게 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왔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걱정 없이 접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은 예약제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약을 하셔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접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